저도 재능은 별로 없었던 작곡가 중에 하나고 뭐 어렸을 때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얘기도 정말 많이 들었었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선배님들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했고 역시도 일단 수정을 기본적으로 요즘에 곡 하나 만들 때 세이브 에즈를 10개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 같고 집요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또 꼼꼼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그래도 조금 작곡가로 좀 빌어먹고 사는 거 아닌가 그래도 싶은 생각이 들고 작곡가로 좀 삶을 영위하고 싶다면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뭐 끼만으로는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요즘에 이게 너무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게 너무 화려하고 조금만 노력해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밤도 많이 새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